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거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문제 또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URL을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컨텐츠를 가지고 올 URL은 여기 있는 그 댓글이 많은 뉴스입니다. 다음 뉴스 랭킹 뉴스 중에서 댓글 많은 뉴스예요. 그래서 이 URL을 복사하시면 됩니다. URL 복사하시고요. URL. 자, 이게 URL이죠. news.다음.net ranking best reply. 여기가 댓글 많은 뉴스 1위부터 아마 50개가 나오는 곳일 거예요. 자, 이게 요청, 이거를 우리는 요청 URL이라고 불러요. 요청 URL, request UR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청을 보낼 주소인 거죠. 요청을 보낼 주소인 거고요. 자, 응답을, request를 보내고 응답을 받습니다. response를 받아야 돼요. request.get 메서드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여기다 URL을 넣고요. 요청, request를 보내고, 보내면 무엇을 받는다? response를 받는다. 예요. 그죠? 제대로 response를 받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response, 코드 확인이죠. 그래서 코드를 확인해 보시면 몇 번인가요? 200이 나왔어요. 서버로, 다음 서버로 이런 그 URL로 요청을 보내니까 그 응답을 받았죠? 응답 받는 데까지 대략 한 1초 정도가 걸렸어요. 약. 대략 1초 정도 걸렸고, 코드를 보니까 200번. 200번이라고 하는 이 코드가 의미하는 거는 HTTP success. 성공이다라는 얘기예요. 응답을 성공적으로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성공적으로 받았으면 우리는 HTML 코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반복이 되죠. 몇번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니까 비슷하게 할수 있겠죠. response.text. 스트립을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트립을 하고. 뭐, 출력 안 해봐도 아마, 제대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 그래도 한번 일부분만 출력을 해볼까요? 앞에 300개 정도만? 300개의 문자 정도만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니까, 컨텐츠 다음 뉴스 랭킹. 뭔가, 예, 우리가 찾은 게잘 맞는 것처럼 보이죠? 보입니다. 그렇죠? 자,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 이게 무엇을 한 거냐면 response에서 무엇을 HTML 코드를 추출한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쑥 객체를 생성하는 거죠. HTML을 파싱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쑥 객체를 만드시는 겁니다. 뷰티풀 쑥 마크업에는 HTML. 여기 있는 이 HTML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이거. HTML 코드. response에서 추출한 HTML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eature. 결정해줘야죠. 우리는 HTML5 lib을 쓰겠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숲이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뷰티풀 숲 객체 생성. 뷰티풀 숲 객체를 생성을 한 거고요. 셀렉터를 찾아야 돼요. 첫 번째 셀렉터는 제가 어떤 셀렉터를 찾을 거냐면 댓글 수 셀렉터라고 할게요. 리플라이 셀렉터라고 할게요. 왜 그러냐면 찾는 게 다르기 때문에 리플라이 셀렉터를 먼저 만들게요. 자, 리플라이 셀렉터를 보면 아까 여기 아직 지워지지 않았죠. UL, LI, DIV, span. 요렇게 찾아가면 댓글 수를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찾아가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찾고 싶은 거를 이렇게 딱 찍어요. Select Element 해가지고 여기를 딱 찍어요. 찍으면 이렇게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 라고 보여주죠. 그쵸? 여기가 댓글 수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렇게 있고요. 랭크 인프라고 되어 있군요. 이거 왜 지워졌지? 제가 다못 찾았던 게 있나요? 얘의 부모가 랭크 스팬 랭크 인포예요. 순수하게 댓글 수만 가지고 있는 그 스팬이라고 하는 엘리먼트에 부모가 누구냐 하면 살짝만 여기가 조금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찾아간 거죠. 죄송합니다. 지금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다 지워버리고요. 자, 여기 UL을 찾아가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찾아간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그죠? 이렇게 찾아가서, 여기를 하나씩 올라가 보는 거예요. span. 그 위에 부모가 다시 span. 그 위에 부모는 div. 위에 부모가 li. 그냥 ul. 이렇게 찾아간 거죠. 그래서 그 단계단계를 보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내려온 거냐면, ul이라고 하는 부모에서. 그죠? li로 내려온 거고요. li 밑에 div를 내려온 거예요. div 밑에 span을 내려온 거고요. span 밑에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 이렇게 내려온 거고, 거기에서부터 하나씩 부모를 찾다 보면, 사실은 여기서 거슬러 올라간 거죠. 여기서부터 하나씩 거슬러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요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써주시면 ul list news2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ul 점 list news2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밑에 꺽쇠기 호가 밑에란 뜻이죠.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li는 보시면 클래스나 id 속성은 없어요. 클래스나 id 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li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이렇게만. 그 밑에가 뭐예요? div란 말이에요. div는 뭐가 있죠? 클래스가 있죠. rankNum이라고 있어요. rankNum. 자, 요거를 복사를 좀 할게요. 복사를 하셔가지고 div.rankNum 이렇게까지 들어가시는 거예요. 됐죠? ul 밑에 li 밑에 div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아직 다 못 찾은 거예요. div 밑에 span이 있고요. 이 span이 info rank. 그 밑에 또 span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두 단계를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순서대로 두 단계를 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일 밑에 이것만 쓰셔도 돼요. 왜? 여기에 클래스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단계 다 들어가 보세요. 다 들어가도 돼요. span의 info rank죠. span의 info rank. span. info rank란 말이에요. 자, 이 밑에 또 있는 거예요. 이 밑에 span이 한 번 더 있었죠. 그 밑에 span이 ico news2예요. 얘 밑에는 child가 두 개가 있어요. child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span은 글자 수가, 댓글 수가 나오지 않고요. 두 번째 span에서가 댓글 수가 나와요. 그래서 ICO news2라고까지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span.ICO news2. 자, 이러면 제대로 찾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저는 무엇을 이용할 거냐면, 수도 셀렉터를 이용해 볼게요. ans type of. 아, ans of type이었죠. 죄송합니다. ans of. 1번. 일단 얘만 찾아볼까요? 수업에서 셀렉트를 해보시면 돼요. 셀렉트.
reply selector 2184라고 나와 있군요. 그렇죠? 2184가 맞나요? 뭔가 두 번째를 찾은 것 같은데? 그죠? 뭔가 좀 이상하네요. 5224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숫자가 나온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거기 맞는데? 그쵸? UL에서 아, 요 UL부터죠. 요 UL부터 생각을 해보면 UL, LI, DIV, SPAN, INFO RANK, SPAN 5224가 나와야 될 것 같죠? 그렇죠? 네. 아, 그 사이에 랭킹 순서가 좀 바뀌었나요? 네. 뭐 그 사이에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 뭐 뉴스 기사가 그 사이에 바뀌었으면 또 뭐 되겠죠? 네. 네. 요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그럼 우리가 여기를 여기만 숫자로 바꿔가면 되겠죠. 여기만 숫자로 바꿔가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기만. 여기 URL 다시 한번 URL 다시 그 다음에 HTML 다시 그리고 숲 다시 만들고 이거를 다시 해보면 2181? 뭐 이렇게 나오네요. 이번에는. 만들 때마다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여기 있는 숫자들이. 그러니까 잘 찾았다라고 하는 것만 그 검색을 하시면 돼요. 1번, 2번, 2087, 그 다음 뭐 3번이면 뭐 1947, 이런 식으로. 0번은 없죠. 네. 0번은 없어요. 1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1번부터.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을 해본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해 본 거고 댓글 쓰는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힌트를 지금 우리는 얻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그 타이틀 셀렉터라고 할까요? 타이틀 셀렉터는 좀 달라요. 그렇죠? 부모가 달라요. 아마 여기까지는 같을 텐데 여기서부터가 조금 달라질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자, 무슨 얘기냐면 자, UL, LI 까지는 같은데 요 DIV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DIV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DIV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얘랑 얘는 같은 레벨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공통인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까지는 공통인데 여기서는 요 DIV로 내려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요거를 잘 찾으시면 돼요. 그럼 그 밑에 스트롱이 있고 그 밑에 A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UL, LI까지는 위쪽이랑 공통이에요. UL, LI까지는 위쪽이랑 같고요. 같고 DI 부분이 달라져요. DI 부분이 뭐라고 달라지냐면 rank num이 아니라 cont sum이라고 되어 있어요. cont sum. 이거는 아마 content thumbnail이라는 그런 뜻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가 div.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점을 쓰고 있냐면 ID 속성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클래스 속성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클래스 속성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스트롱 A. 근데 스트롱은 굳이 안 들어가도 돼요. 어차피 DIV 안에 스트롱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A를 바로 찾아가, 이런 경우에 A 그냥 바로 찾아가도 돼요. 링크 TXT로.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꺽쇠를 쓰지 말고요. 그냥 바로 a.link.txt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기에 무엇만 하나 주자? 공백만 하나 주자. 공백만 하나 주자. 되셨습니까? 공백만 하나를 주자.
자, 이렇게 해서 얘를 한번 찾아보시면 select 1으로 할게요. 자, 위쪽에서도 select가 아니라 select 1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1 이렇게 아래쪽에서도 select 1 하고서 title selector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A 태그가 나오고 여기 href 속성이 나오고 타입 제목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끝내면 우리가 찾은 이 셀렉터들이 제대로 동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찾으셨으면 여기에 숫자들만 바꿔가면서 우리가 진행을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는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 그렇죠? div 밑에 보시면 바로 밑에 child는 a가 아니라 뭐죠? strong이에요. 근데 div에서 strong 건너뛰고 그 밑에 있는 a로 들어가겠다 라고 하실 때에는 요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ul에서 li를 찾아갈 때는 바로 밑에 child 찾아가는 거고요. li에서 div를 찾아갈 때도 바로 밑에 div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a를 찾아갈 때는 바로 밑에 child가 아니라 밑에 child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꺽쇠를 쓰시면 안 돼요. 공백만 남겨주시면 돼요. 공백만. 되셨죠? 자, 이렇게 테스트를 끝냈으니까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뭘 하시면 되냐면 반복문 만드시면 돼요. i in range 1번부터 11보다 작을 때까지. 즉 1번부터 10번까지죠. 그렇죠? reply selector를요. formatted string 하고서 우리가 위쪽에서 테스트 했었던 부분 여기를 복사를 하세요. 테스트가 끝난 부분을 복사를 하시고 붙여넣기. 어디만 바꾸면 될까요? 여기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간 부분 대신에 중괄호 i번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i라고 하는 변수는 어디서 가지고 오는 걸까요? 포문에서 됐죠? 그 다음에 title selector라고 하는 것도 formatted string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이건 어디서 복사하시면 돼요? 여기 테스트 끝난 부분에서 복사해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여기도 무엇을 바꿔주면 될까요? 여기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을 i로 바꿔주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댓글 수는 num of replies 라고 할까요? 어떻게 찾으시면 돼요? su.select 1으로 찾으시면 돼요. select 1 하시고 reply selector. 자, 이 결과에서 무엇만 찾는다? 결과에서 텍스트만 찾는다. 왜 텍스트만 찾아야 돼요? 여기에 있는 요 부분만 찾을 거잖아요. 요 부분만. 스팬과 스팬으로 감싸져 있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2181이라고 하는 숫자만 찾을 거죠. 요거잖아요. 요거. 이거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이니까 텍스트라고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타이틀은요. 타이틀은 수 점 역시 마찬가지로 select 1 여기서는 셀렉터가 타이틀 셀렉터를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텍스트 이용하시면 되죠. 텍스트. 그 링크는요. 타이틀의 링크는 어떻게 되죠? 링크는 마찬가지로 숫점 select 1 select 1 타이틀
셀렉터의 무슨 속성? href 속성.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같은 코드가 반복이 되죠. 요 부분이 같은 코드가 반복이 되죠. 자, 이 부분은 링크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드시면 조금 더 나으실 거예요. 수점 셀렉트 타이틀 셀렉터라고 하는 부분을 링크라고 하시고 여기를 링크.텍스트. 여기는 링크의 href 속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링크가 뭐가 되는? 링크가 요 부분이 되는 거잖아. 요 부분. 요 부분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텍스트를 꺼내면 그게 타이틀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href라고 하는 속성을 꺼내게 되면 그게 링크가 되는 거죠. 화면에 출력해야 될 거 다 찾았네요. 댓글 수 찾았죠? 신문기사의 제목 찾았죠? 그 신문기사를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찾았죠? 그쵸? 이것들을 프린트만 하면 되겠네요. 이제 프린트. 어떻게 프린트 할까요? 우선 순위 먼저 출력을 할까요? 순위. 이렇게 하시면 이거 순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댓글 수 출력할까요? 댓글 수. 댓글 수. 라고 하고 댓글 수는 뭐라고 하시면 될까요? num of replies 라고 하시면 되겠죠. 타이틀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냥 타이틀만 출력하면 되겠죠. 링크. 타이틀. 링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사이에 바뀌었을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바뀌었을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때에는 어떤 기능을 이용해 주시면 좋으냐 하면, 런타임에서 이후 셀 실행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단축키로는 컨트롤 F10. 이후 셀 실행이라는 걸 하시면 현재 커서가 있는 위치에서부터 순서대로 아래쪽에 있는 것들을 다 실행해 줍니다. 런타임 이후 셀 실행. 그럼 여기가 다시 잡혔죠? 다시 잡혔고 됐고 보시면 네. 이런 기사들이에요. 지금 현재는 댓글 수 2194, 댓글 수 2057, 댓글 수 1096. 이런 것들이 1, 2, 3, 4, 5 등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뭐, 다시 한번 다음, 뉴스, 랭킹, 댓글 많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국정원, 북, 한미연합, 중단, 총기 난사 유족들, 이런 것들이 맞는 것 같네요. 그죠?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되십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다른 것들은 다 되게 쉬워요. URL 찾는다. 링크 찾아서 들어가면 브라우저의 제일 위쪽에 있는 게 URL이잖아요. 리퀘스트 보낸다. 보내서 받은 게 리스폰스다. 리스폰스에서 텍스트 끄집어낸다. 그게 HTML. HTML 가지고 뷰티풀 숲을 만든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여기까지는 그냥 반복되는 코드인 거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우리가 찾고 싶은 거에 따라서 셀렉터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찾고 싶은 녀석, 최종적으로 찾기를 원하는 그 엘리먼트만 잘 찾고 거기에서 부모를 잘 찾아 올라가면 우리가 원하는 엘리먼트 하나를 셀렉트 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뭐 컨텐츠라든가 거기에 있는 컨텐츠라든가 혹은 거기에 있는 어떤 속성에 있는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기사의 내용을 알고 싶다. 기사의 내용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이 안쪽에 있는 포문에서 여기로 리퀘스트를 한번더 보내면 돼요. 링크 찾았잖아요.
링크 찾았으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URL로 해서 리퀘스트를 보내면 거기서 리스폰스 응답을 받겠죠? 받은 응답 리스폰스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요? 클릭해서 들어간 이 화면에 기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그, 이 기사 전체 내용을 읽어 드리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URL을 왜 찾았는지 아시겠죠? href라고 하는 속성에 있는 값을 왜 찾았는지는 이렇게 href로 우리가 링크를 찾게 되면 거기로 리퀘스트만 한 번 더 보내면 되니까 여기로 이 링크로 리퀘스트를 보내면 국정원에 대한 기사가 나올 것이고 이 링크로 리퀘스트를 한 번 더 보내면 청계난사 유족들에 대한 기사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본문이나 그 안에 있는 다른 것들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반복문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반복문은 아니죠. 코드가 어려운 코드는 없을 거예요. 그죠? 이것만 잘 찾으면 객체에서 메소드 호출한다. 그 다음에 그 결과에서 속성들을 찾는다. 결과에서 속성을 찾는다.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잘 되십니까? 네, 잘 되시면은요. 또 한번 연습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뭐 있나요? 랭킹 뉴스에서 옆에 뭐 있죠? 연령별. 자, 연령별은요. 지금까지 보던 거랑 또 포맷이 완전히 다르죠. 많이 본 뉴스나 열독률 높은 뉴스나 댓글 많은 뉴스와는 포맷이 완전히 달라요. 자,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20대 여성 1위부터 5위까지, 20대 남성 1위부터 5위까지, 30대 여성 1위부터 5위까지, 30대 남성 1위부터 5위까지. 자, 이런 식으로 연령대만이 아니라 연령대와 성별로도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제목은 5개씩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것도 우리는 매일매일 수집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매 시간 시간마다 아니면 매 10분 10분마다 수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수집한 기사들을 쭉 우리가 뭐 DB나 파일이나 이런 걸로 정리를 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분석할 자료들로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쵸? 이번에 연습 문제는 다음 뉴스 랭킹 어떻게 들어간지 보여드렸습니다. 연령별 뉴스에서 무엇을 출력해 주시냐면 연령대 성별 그리고 기사 성별 순위 기사 제목 그리고 기사 URL을 출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출력할지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세요. 어떻게 출력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고민을 해보시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출력하려면 어떤 모양으로 출력하는 게 좋을 것인가 라는 것도 고민해 보시고요. 20대 남성, 20대 여성, 30대 여성, 30대 남성. 이게 다 표현이 돼야 돼요. 40대 여성, 40대 남성 다 표시가 돼야 되고요.
1위, 2위, 3위, 4위 이것도 표시가 돼야 돼요. 제목 있어야 되고 URL도 있어야 돼요. 자, 이거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네, 이것도 시간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40분에 우리 출결 확인하도록 할게요.